하이, 해피스마일 꽃보다 달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를 구경 갔다가 양념통 코너에서 이렇게 미니멀한 미니 사이즈의 양념통을 봤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풀하고 제가 또 이런 색상을 이렇게 시리즈로 좋아하거든요. 있으면 그래서 데려갔답니다. 여러분 예쁘죠? 귀엽고 깜찍하답니다. 이게 일반 차창 코너에 없고요. 양념 그 케이스 파는 그 코너에 있어요. 이렇게 1,000원에 3개에 3,000원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갖고 분갈이 다육이를 심으면 예쁠 것 같아갖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낮아요. 한 여기 5cm에서 5cm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다가요. 이렇게 소품들을 이용하면 꽤 근사하게 다육이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뒤에 홍옥 요 아이를 적심을 했어요. 여기다 심어주려고 뿌리가 이게 번식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요렇게 적심을 해주면 목대에서는 여러 개 얼굴이 올라오고요. 얘는 또 얘대로 번식을 해줘서 요렇게 번식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 계속 웃자라갖고 꼭대기만 이렇게 나무처럼 길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적심을 해주면 얼굴이 다닥다닥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대봤어요, 이렇게. 근데 원래 이렇게 빨간에 노란색이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얘는 홍옥이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대봤는데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려서 원래 빨간색이 잘안 어울리는데 이상하게 홍옥은 빨간색이 너무 어울려서 여기다 한번 심어볼게요. 마사토를 살짝 깔아줘서 구멍이 없으니까 굳이 이게 화분이 낮기 때문에 물마름이 상당히 빨라요.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사토를 이렇게 많이 안 깔아도 될것 같아요. 살짝만. 한 1cm가 좀 못되게. 이렇게 세개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배양토도 그리고 마사토를 많이 섞지가 않아서 화분이 조그만 데다가 낮기도 낮고 해서 물마름이 이 정도면 그냥 저절로 잘 마르는 그 조그만 화분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져줘야 돼요. 흙이 물 주면 쑥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다져주세요. 마사토도 살짝. 얘는 그냥 꽂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적시면 해라. 뿌리가 나올 때까지 막 건들면 안 돼요. 이게 적심해서 그냥 흙에 꽂아놓는 애들이라. 이거는 또 색깔을 대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맥도 가리를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흙에는 그냥
얘가 지금 일반 그냥 배양토에다가 펄라이트만 좀, 펄라이트란다. 제가 이제 계란껍질 좀 만들어 놓은 거 섞고 마사토로 살짝만 섞었어요. 이렇게. 메뚜가리를 심으면 여기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예쁠 것 같아요. 얘는 바이올렛 아이스예요. 얘는 이렇게 블루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화분이랑. 이렇게. 다이소에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애들이 많거든요. 잘 보면 커피잔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참 이용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소품들. 앞뒤가 뒤에도 글씨가 써 있고 앞에도 글씨가 써 있네요. 이렇게 심어보니까 예쁘네요. 이렇게 아기자기하면서도 잠시만요. 분갈이 해서 흙좀 털어주고요. 얘네들이 목대가 길지 않게 짤막하게 제가 끊어놔서 이렇게 그 적심한 애를 흙에 꽂았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이동을 막 시키고 그러면 뿌리 안 착이 잘안 되고 덜렁덜렁 돼서 뿌리가 뽑힐 수 있어요. 그래갖고 한 곳에 잘 그냥 한달 정도 푹 두시는 게 좋아요. 이동 없이. 이렇게. 바이올렛 아이스 예쁘죠?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예쁜가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도 이렇게 소품을 이용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예쁘답니다. 얘는 미니 양념통입니다. 홍옥, 바이올렛 아이스, 얘는 맥도가리예요, 맥도가리. 이름이 참 희한하죠? 제가 이 아이 군생을 들여갖고 일부러 나눠서 합식을 시켜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어저께 다이소 구경 갔다가 이렇게 또 업어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심어보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안녕.